여러분 안녕하세요. 좀처럼 볼 수 없는 대세녀 취미는 다육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편안하게 제 다육이 예쁜 다육이 몇몇 구경시켜 드릴 테니까 그냥 힐링하는 마음으로 제가 키운 다육이들 예쁘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 있는 와인피치 금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자, 이 와인피치 금 이 아이는요 되게 신기해요. 제가 처음에 이 얼굴 하나를 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식구를 늘렸어요. 어메나, 어머, 여러분 지금 여기 청개구리 보이죠? 얼굴 어떡해, 어디 갔니? 저기로 갔다. 오, 잠깐만요. 신기해. 어디 갔니? 와, 청개구리 있었어요. 아이고. 와인피치 금이요. 이렇게 얼굴 수를 굉장히 많이 늘립니다. 이렇게 자기 얼굴 아래로 쭉 뚜루룩 이렇게 얼굴 수를 늘리지요. 우리는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목도리를 두른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도리를 둘렀어요.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지난번에 레드불 소고기 금 샀다고 소고기 문양의 다육이를 그때 자구를 이렇게 하나 샀잖아요. 지금 뿌리가 좀 내린 것 같아요. 이렇게 건드려도 잘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자 레드불 지난번에 산 소고기 금 다육이 자, 레드불 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레드불 그 다음에 아이고 여러분 연꽃처럼 생긴 아이 한번 보실래요? 요즘 연꽃이 한창 필 때잖아요. 자, 이 아이 카시오 적금이란 아이인데요. 연꽃처럼 생겼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연꽃처럼 생긴 아이 완전 연꽃처럼 보이지요? 요 연꽃처럼 생긴 아이 자 카시오 적금입니다. 얘를 이렇게 보석처럼 생긴 요 보석품에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더 기품 있어 보이죠? 여기 이 안에서 심청이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연꽃처럼 생긴 카시오 적금. 자, 제가 카시오 적금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카시오 적금이요. 조금 다르게 생기긴 했지만 하여튼 이름은 카시오 적금이에요. 자, 얘도 이렇게 연꽃처럼 생겼죠. 옆에 자구를 많이 냈습니다. 그 대신 얘는 옆에 이렇게 자구를 뺑 둘러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옆으로 자구를 냈어요. 얘도 카시오 적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아이가 마음에 드는지 한번 보세요. 얘가 엘레강스라고 하는 아이거든요. 얘가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건강한 한약 냄새가 나요. 자, 얘 특이하게 한약 냄새가 나는 엘레강스
여기 위에는 햇빛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물이 빨갛게 들었는데, 네, 이런 밑에는 햇빛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릇푸릇합니다. 햇빛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봐서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끝에 보면은 요 하얀 거 나오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꽃대예요. 얘가 이제 꽃을 피려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엘레강스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곤봉 요거 보세요. 요 곤봉처럼 생겼지요. 완전히 곤봉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인디안 곤봉이거든요. 예, 이름이 자, 인디안 곤봉. 참 다육이는 생긴 것도 정말 가지가지입니다. 근데 다 신기하고 귀엽고 예뻐요. 얘는 너무 귀엽죠.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은 아, 얘가 이렇게 곤봉처럼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자, 어떨 땐 새알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예전 옛날에 체육 시간에 곤봉 체조 했던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남자들은 곤봉을 하고 여자는 부채춤을 하고 그렇게 운동회 때 나눠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귀여워요, 곤봉.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우선, 예. 우와, 완전 풍성하지요? 얘 누구라 그랬어요? 예, 희성미인이지요. 이렇게 오동통한 알이 있는 아이들은 미인과라고 했습니다. 얘는 희성미인. 이렇게 지금 꽃이 여기저기서 피고 있어요. 예. 또 여기 꽃이 한꺼번에 확 다 피지는 않네요. 여기서 지면 이제 여기서 피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피고 있어요. 희성미인입니다. 예쁘게 희성미인 키우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주 진귀한 다육이 구경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볼게요. 여러분 얘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요 밑으로 이렇게 늘어졌어요. 요렇게 노랗게 나오는 것은 금이라 그랬죠. 얘는 이름이 베라 하긴스 금이에요. 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우아하고 예쁘죠. 예, 베라 하긴스 금. 가까이 보세요. 이렇게 색깔이 묘하게 살구빛, 금빛, 연두색 이렇게 골고루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런 형태. 저는 이런 아이 참 예쁘더라고요. 베라 하긴스 금.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비 오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오늘 마지막 아이예요. 선인장과 아이인데요. 이름이 밤시예요. 지금 보면은 예쁘게 완전히 연분홍색 꽃을 올렸죠. 만약에 오늘 햇빛이 강하다면 얘가 활짝 폈을 텐데 햇빛이 약하니까 이렇게 조금만 폈습니다. 이런 밤시라는 선인장도 키우면 정말 예뻐요. 자, 이렇게 오늘은 취미는 다육이가 키우는 다육이들을 몇 개 보여드렸어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다육이는 많고 많지만 하루에 몇 개씩 보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정말 좋아요. 자, 오늘
비 오는 화요일 제 취미는 다육이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내일 봐요.